2023년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비가 조금 전까지 억수로 쏟아지더니 이제 잠시 그쳐가나 봅니다. 빗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밖에 안 들리는 거 보니까 1분 전만 해도 장대비가 후두둑 하고 탁 쏟아지더니 와 진짜 엄청 많이 쏟아집니다. 화분들서부터 다 어떻게 됐나 한 바퀴 우산 쓰고 쭉 돌고 있습니다. 하수구는 괜찮나 하고 하수구는 물 내려가는 거 보니까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와 이쪽도 그렇고 와 이쪽도 하수구는 물이 저 산 위에서부터 완전 산사태처럼 폭풍처럼 물이 내려오네. 와 다 망가지고 파헤쳐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은 이제 달리아를 어디다가 심을 거냐면은 제가 심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나무 죽어서 나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심어놓은 갖고 놓은 나무들이 많이 죽은 곳에 거기에다가 달리아 꽃을 심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유뚜기로 작품이로 만들어 놓은 게 보이네. 돌에다가 석부자기로 작품을 해놨네요. 그래서 요 달리아를 어디로다가 달리아 꽃이 피면은 은근히 예뻐가지고 이쪽에도 달리아 꽃이 피니까 이쁘긴 예쁘네요. 금화균은 시르다가 이렇게 변했어요. 아침마다 꽃이 예쁘게 피는 금화기는 저쪽으로 무슨 비피해가 얼마큼 있나 하고 백합은 아직 이렇게 예쁘게 아직은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요게 백합이 은근히 일찍 피는 백합, 늦게 피는 백합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백일홍이 겹이로 핀 백일홍인데요. 제가 올해는 시즌 받으려고 그런답니다. 백일홍 씨 받아가지고 이렇게 키우면은 예뻐요. 이쪽으로 보면은 달리아 심어놓은 곳서부터 할미꽃서부터 무종서부터 오이 심어놓은 곳과 과일 이쪽에 물이 안 빠지고 있네요. 배수구가 와 비가 원래 많이 오니까 지금이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금화기 꽃은 예쁘게 피어있네요. 와 텃밭 농사 가지서부터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은 아마도 탄저병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빙 돌고 있는데 약 주기도 전에 비가 내리고 또 약 주기도 전에 비가 내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 주는 시기를 놓쳤답니다. 어제
잠깐 비가 그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탄저병 약을 줬어요. 아,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비가 밤새서부터 내리고 있답니다. 이쪽에 이제 달리아를 저쪽 땅에다가 심어 놓으려고 화분에 있는 거를 어디다가 심어 놓느냐면은, 와, 이쪽으로 와볼까요? 성모님, 우리 집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이쪽으로, 여기도 물 내려가는 곳은 잘 내려가고 있고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에는, 이쪽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이 고이긴 고였네요. 물 보이죠? 고인 물. 비가 원래 많이 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위에서부터, 막 산 위에서부터 비가 뭐, 그냥 장난이 아니듯이 그렇게 내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나무 죽은 곳 이쪽에다가 달리아를 쭉 심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물이 이제 쭉쭉쭉쭉 빠져야지 되는데, 원래 물이 비가 와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쭉 와볼까요? 와, 이 비가 이렇게 내리는 와중에서도요, 무궁화꽃은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어요. 무궁화꽃은 몇 번의 꽃을 피는데 이게 무궁무진하게 꽃이 펴서 그런지 무궁화라 그러는 건지 무궁화꽃이에요. 예쁜 것 같아요. 금화귀꽃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렇거든요. 무궁화꽃도 집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제가 우산을 쓰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쪽에 이제 텃밭은 어떻게 됐나. 와, 텃밭은 완전 물이 이쪽서부터 다, 텃밭은 텃밭으로 우산 쓰고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됐나? 이쪽에 맨드라미는 그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에 맨드라미 꽃 예쁘게 될 겁니다. 나의 텃밭에는 참외하고 수박하고 심어놨는데, 그리고 호박하고 많이 심어놨어요, 텃밭에. 고추는 붉으려고 붉은 고추들이 많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여기 빨갛게 보이는 거는 붉은 고추들. 지금 이제 벌써 고추가 딸 때가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물이 고랑에 가득 찼어요. 요거는 이제 금화규 이파리고요. 단풍나무서부터 금화규 이파리는 아침마다 꽃을 딴답니다. 채소는 제가 상추는 몇 군데다가 심어 놨어요. 일찍 심는 거, 그거, 그쪽에 다 막으면은 또 나중에 심는 거. 요거는 이제 제가 한 달 전쯤 씨앗을 뿌린 건데요. 요렇게 됐습니다. 세 군데다가 심어 놨어요. 우태, 비침 옆에, 아랫밭에, 옆밭에. 그래가지고 한쪽이 다 따먹으면 다시 또 따먹고. 여주. 우리 텃밭에는, 와, 여기다가 다일리아도 심어놨더니 다 노랗게 보이는 거는 다일리아고, 다일리아 꽃이고, 텃밭 농사에 이렇게 되었답니다. 비가 그래도 쉴 새 없이 내리는데도 꽃들은 예쁘게 피고, 단풍나무들도 실력이로다가 푸름푸름푸름입니다. 분재도 해놓은 단풍나무가 꽃이 예쁘게 단풍꽃이 필 것처럼 그렇게 되었네요. 이게 이제 단풍 분재로 해놓은 단풍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푸르름 속에서도 붉음이 있답니다. 제가 이제 하우스 고추는 어떻게 됐나 하고 하우스 고추 있는 대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이쪽에도
물이 내려가는 곳이 배수가 위에서 원래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와 이쪽에도 그렇고 와 이쪽에서부터 이제 하우스 꽃입니다. 하우스에 꽃 구경도 해라고 제가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칸나도 심어놨어요 앞에. 그랬더니 꽃의 크기만큼 이 칸나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우스 꽃인데요 내 키보다 더 커요. 내 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열과가 시작됐네요. 고추가 병이 나면서 이렇게 쫙쫙 벌어집니다. 와, 내 우산 쓰고 했다가 오늘의 영상은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영상 끝.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우스에서 잡채 다 뽑아주고 이렇게 비가 고랑에 이렇게 많이나 비가 하니 다 꽃의 열과가 쫙쫙 벌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꽃농사 100% 손실입니다. 열리면서 엄청 좋게 된 건데 열가 열가란 뭐냐면은 고추가 멀쩡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쫙쫙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쫙쫙 벌어지는 거 멀쩡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벌어지는 거 고추는 주렁주렁 열렸는데 열가가 시작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열과 쫙쫙 벌어집니다. 원래 비가 많이 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물 고인 것 좀 봐봐요. 고랑에 고추 고랑에 이러니 당연히 와 그래도 칸나 꽃 구경은 합니다. 하우스 꽃이 열심히 잘 길러놨는데 완전 칸나꽃이 은근히 예쁘네요. 오늘의 영상 끝. 그래도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무궁화꽃 보면서 지금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와 나리꽃은 그래도 비 오는 중에서도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있네요. 오늘의 영상 끝! 바울쌤입니다. BP 피해가 얼마큼 났나 하고 한 바퀴 삥 돌았습니다. 13분 하우스 고추 14분이로 영상 찍었습니다. 안녕. 안녕. 텃밭 농사 영농일지입니다. 하루하루 일기 쓰는 거예요. 끝!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지금 시간은 오전 시간입니다.